하나 마이씨. 야, 야, 친구한테 막 그런, 어?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친구 어딨냐? 응? 어? 목사가. 아니야, 교회 세우지 마. 그래? 그냥, 뭐, 대학을 4년제 다니고, 그 교회 세우라고? 아니, 그게 뭔 소용이요? 무슨 4년제를 나오고, 아니, 그게 무슨 교회를 세우냐? 어? 그것도 하지 마. 어? 지금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살아, 그냥. 역시. 그냥, 뭐, 왜? 대학은 뭐. 우리 저. 네가 나가버리면 니네 교회 기획도 줄어드니까 하는 말이고,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니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잖아. 아니 문제 많어. 야 친구야 문제 많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거야. 어? 어. 위에 계신 분이 과연 너한테 그걸 바라는 일을 뭐 생각해? 야 그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그 위에 계신 아니, 분이 그러니까 굳이 위에 계신 분이 바라지도 않는 일을 해. 아니 그 너는 그걸 원해서 하는 거야? 어? 네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고. 내 욕심. 내가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잘하는 일 내팽겨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도 그분이 목 주시는 자리를 내팽겨치고 그걸 하지 말라 소리야. 아. 왜 대부분이. 아. 나 어떤 목회한 보면 다 목사 시키려고 그래. 목사? 다 하나님 일꾼이십니다. 성 아우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사님 되세요 하고 그지? 성불하세요 이렇게 그 스님들이 그렇잖아. 맨날 성불하라고 그지? 부처되는 얘기 아니야? 힘든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말하잖아. 목사 안에서 하나님이 힘들게 만들었다고. 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절대 네가 지금 하는 일에서 저게 없으면 하지마. 그리고 뭐 괜시리 그 일에서 교회를 세워. 그냥 네가 해야 될 게 있잖아. 아니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 십자가 세우고. 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어? 안 그래? 그것도 하지마. 그냥 영이 일하면서 11조 내고 네가 할 거 당당히 하면서 살아. 그게 제일 그게 원해. 그걸 원하시지. 너한테 목사자도 꼭 맨날 교회 뺏기세요 그런 말은 사입이나 하는 말이야. 레마 재단을 하나 만들자. 레마 재단. 아니 어때? 우리 교회도 할 필요도 없고. 아, 레마 재단 어때? 교회 이름으로 재단도 만들 필요 없고 흑돼지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이 사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하고 본부 쪽에서 감사하면 11조 난 떠서 감사하면 그리고 살아. 굳이 뭘 교회를 만들고 뭐 그런 야 참목이 1k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참목이 그 세우잖아. 새로 뛰고 있는데. 그때 그저 물난리 나서 한번 떼놔버렸잖아. 야 어떻게 물난리 나갖고 어떻게 그렇게? 어? 걔는 봐봤잖아. 걔네가 거기 딱 그 그래. 저것만 걔네 끝 부분에가 완전히 뚝방. 거기서 물넘치면 그래.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야 또 그 땅이 또 낫더만 교회 자리가. 그래 밑에 있어갖고 아니 기도만. 일부러 그렇게 그 자리를 선택한 건지. 옛날에는 산 땅 쪽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아니 산 중턱에다 해야지 딱 어루 딱. 야 산 중턱에 있어야 얼마나 멋있냐. 딱 크리스마스 트리 딱 만들고 눈 쌓이고. 어?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거기다 기증을 해서 교회를 신다고. 어떤 사람이 교회 세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기증을 하잖아. 기증하는 거 우리 시골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아는 분이 땅 기증해가지고 교회 저거 해가지고 교회 지고 그랬어. 야 극동방송 알아? 대전 극동방송? 그거 뭐 기증했다가 씨 뭐 자식들이 어? 소송해갖고 돈 또 막 돈 받아내는 거 아니야? 몇십억 받아냈잖아. 우리도 그랬어. 어? 우리 교회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것 때문에 엄청 뛰어다녔어 아버지. 그거 뭐야? 그 원래 아야 닦아놓고 야 그 땅 준 사람이 어.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 그 땅을 교회 쪽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안 돌려놨어. 아.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사람들 자식들이 소송하겠지 이제.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바로 그
교단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교단으로. 그 아버지가 하나 다니고 엄청 다니셨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거든. 어떡하겠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미 기증했으면, 기증한 거로 해가지고 딱 그쪽으로 넘겨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놨나 보지 뭐, 그분들이. 에이, 속상하다. 그런 거 있으면 속상하지. 그니까 그거를 아들들이 안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연락하면 줘야지. 그래. 요즘은 헌금도 그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어머니, 친척이다. 어머니 교회에다 1억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사이비 목사 만나가지고 1억을 헌금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어머니 교회에다 헌금한 줄 알고 와가지고 고소한다고 난리 쳤거든? 나중에 봤더니 사이비 만나가지고 사이비한테 1억 원 헌금했더라. 헌금했는데 그거 막 걔네들이 찾으려고 법원에 고소하더라. 왜? 야, 너도 좀 해. 돈 있으면 좀 헌금 좀 하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고 딱 이렇게 교회에 내 좋은 데 쓰겠다.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응? 권사 준다고 그래. 저기 장로 좀 주고. 그거는 어? 갈망교회에 그렇게 하면 나오겠지? 응? 야, 우리는 다 TO가 돼 있어서 돈 줘도 안 돼. 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야, 어디처럼 다 그 또 돈으로 하냐? 한번 해봐, 네가 내일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이런 거 제가 성님 1km 앞 안 한다고. 왜 장로 시키려고? 야, 권사도 안 한다 내가. 아유, 내 진짜. 그러니까, 어? 네가 안 하니까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잖아. 근데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면 통과됐다고. 그래? 야, 내가 하면은 씨. 헛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다. 나 내막 교회가 승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니오. 아주방 500m 어? 앞 정보 수집 구간이다. 야, 힘들게 좀 더 빠르겠다. 그래? 감독은 더 빨리지. 감독이 우리 지방 지, 우리 지사님인데 안서 받으려고 한다고 좀 한번 녹은데도 바로 들어갈 거 아니야. 추천서 써줄 거 아니야. 아, 대학원 추천서. 아, 추천서 못 들어가. 그거 써야 돼. 왜? 추천서 써야 돼. 그거 대학원은 모르겠다. 내가 대학원 잘 안 썼는데 학부 때는 써야 돼. 추천서 좀 못 들어가. 저도 안 목소 추천서. 야, 그냥, 아유, 그러네, 친구야. 에이, 속상하다. 그냥, 강남동 추천서 받으면 더 좋지, 더 좋을 거 아니야? 에이, 야, 나는, 이제 막 그렇게 막 있잖아. 누구한테 굽신굽신 거는, 인간의 그 굽신굽신 거는 싫어. 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난 다 아저씨다라고 그냥. 나와가지고 힘이 없어 나네. 야, 아니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아? 그걸 왜? 그러면 네가 저기 뭐냐 물태선 이사 다 물태선처럼 만들면 되겠다. 시당주처럼 그 정도. 응?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해. 걔네들 그거 아니야. 원래 처음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잖아. 동아리 모임을 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동아리가 좀 큰 클럽이 됐고 클럽에서 좀 있으면 이제 뭐 법인단체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 할렐루야가 그렇게 된 거야? 할렐루야가? 응? 걔네들 그, 다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부인도도 마찬가지고. 야, 무섭다. 응?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야, 나는 진짜 막 지금 생각해도 있잖아. 100년 전에 우리 안 태어난 게, 그지? 우리 독립운동하고 있을 거 아뇨. 김동지, 장동지, 어? 안 할 것 같은데. 어? 봉길이 형, 우리 봉길이 형 봐봐. 봉길이 형 어디 갔어? 어? 준근이 형은 또 어디 가? 어? 다 한따거리 하는 분들 아뇨? 두환이 형 저기 종로에서 또, 어? 쪽거리도 때려잡고 있고. 50km 어?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6시냐? 알았어. 안녕하십시오. 어?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 풍동이죠.